선불교는 뭔데요? 한 방에, 화두 한 방에 부처되자는 거예요. 기존 대승불교를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완전히 뭉개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주장하냐? 교회 별전. 우리는 대승불교 경전 외에 따로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니네 삼아승기급 동안 죽어라 육바라밀해서 10지, 12지 가봐라. 우리는 화두 한 방에 12지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봤자 법공까지밖에 못 깨달아요. 그게 명백한데도 지금 육바라밀 무시하고 화두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두선을 가지고 세계화하겠다는 말에 저는 놀래요. 될 리도 없고 그러지 마시라. 한국 불교는 원래 전통이 선불교가 이렇게 융성해지기 전에 한국 불교의 전통은 회통불교입니다. 원통불교고. 선교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래서 아우르면서 항상 대승적인 지향을 했던 원효스님이 그 대표주자예요. 그래서 원효스님이 덕호승인데도 그 원효스님의 못 미치는 육전이 이런 분들 레벨이 훨씬 낮아요. 그걸 조계종이라고 해가지고 표방해서 조계가 조계산이 육조스님 살던 산인데 그분들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경전도 금강경. 금강경이 어려우실 것 같죠? 제일 쉬운 게 금강경이에요. 대승경전 중에. 왜? 거기에는 법공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일체의 형상이 형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볼 것이다. 뭔 소리입니까? 무상고 무아 바로 윗단계예요. 일체 만법이, 자, 이 펜이 여러분 펜으로 보이시면 여러분 열애를 못 봅니다. 이 펜이 펜이 아닌 줄 아시면 여러분 열애를 보신 거예요. 이 펜이 참나의 작용인 줄 아시면 열애를 보신 거예요. 이 이상이 없어요. 보시자례라는 말은 나오죠. 무상보시해라. 육바라밀의 실전티까지 나와요. 그래서 금강경이 경인 거예요. 경은 경인데 육바라밀을 제대로 논하진 않았어요. 주력이 어디예요? 법공이에요. 주력이. 구공보다는 법공이에요. 반야신경도 주력이 어디예요? 법공이에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했다고 하니까 바라밀이 나오긴 해도 하지만 육바라밀이 진리다라고 밝힌 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화엄경은 딱 하시면 일지보살의 일체법이 보시면 거기 화엄경 책에 있어요. 각주에 제가 넣어놨어요. 화엄경은 시작이 일체법이 내 자성인 줄 알면 내 자성 안에 우주의 모든 다르마가 있다는 걸 꿰뚫어보면 일지보살이 된다. 저는. 스토리가 다르다고요. 금강경이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조계종은 소위경전이 금강경이에요. 목표가 애초에 어디예요? 법공이요. 법공이나 잘하면 좋은데 법공도 또 못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견성도 또 못해요. 아주 견성은 뭐 이거는 거의 다시 태어나야 되지 수준이에요. 지금 견성 화두 잡는 분들 마인드가 이 생에 견성하실 거예요. 고승들도 못하는데 즉 하루에 열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도 못하는데 제가 감히 하는 마음으로 화두를 잡아요. 원래 조계종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계종 원형으로라도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조계종 원형은요. 지금 당장 견성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도. 원형도 못 지키고. 일본은 조동종이 즉 묵조선이 임재종하고 라이벌이 조동종이거든요. 조선은 500년간 임재종이 내려왔고 일본은 고기간만 그 뭐가 되냐면 조동종이 행세했습니다. 임재종도 있는데 화두도 잡는데 조동종이 일본은 세요. 즉 묵조선이 세요. 예전에 그런 유명한 선사들이 묵조선 가풍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화두선 하는 분들 우리 화두 잡는 거랑 좀 달라요. 우리는 속으로 무하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기합하듯이에요. 무 이걸 이제 내공을 닦아서 크게 소리내면서 화두도 하고 일본 스타일로 화두를 하고 주력은 묵조선인데 묵조선은 뭔지 아세요? 일본에서? 묵조선은 앉아있으면 부처예요. 앉아있는 시간만큼 부처예요. 움직여 돌아다니면 부처가 아니고 앉아있으면 부처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일 많이 앉아있는 분이 제일 부처예요. 왜냐? 우리가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원래 부처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좋죠. 여러분 원래 부처예요. 움직이면요. 덜 부처예요. 앉아있으면요. 불성이 드러나요. 무조건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몸이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조동종 가풍이 좀 그래요. 그래서 묵조선을 화두선 창시자인 대스님이 뭐라고 비판해요? 앉아있는 시체들이라고 막 비판해요. 죽어있는데 앉아있다. 그러니까 마음은 죽어서 앉아만 있다. 그러니까 몸만 앉아있으면 뭐하냐? 이게 화두선. 그래서 늘 싸우면서 발전해와요. 묵조선과 화두선. 둘 다 어느 부분적인 진리를 갖고 있어요. 조동종이 맞는 것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원래 부처니까 마음만 가라앉히면 불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육체적인 앉아있음으로 설명하려니까 문제고. 화두선은 원래 불성이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데 꼭 화두를 잡아야 드러난다고 주장하니까 문제고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 양쪽 다 견성자들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조동정은요, 그 지관 타자라고 무조건 앉아 있어요. 타자가 앉아 있는 건데 앉아 있어라. 목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동정 공부하면 또 마음 편하실 거예요. 뭐 이런 공부하실 게 아니 지금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서 참선하시면 그 시간만큼은 부처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가풍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화두는 우리지라고 생각해 볼 만도 한데 저는 좁은 생각이다. 왜냐?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화두로 견성자가 매일, 아니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년 100명, 1000명씩 나오면 제가 세계화하라고 하겠어요. 그 자기 참 재주는 있네. 화두는 참 잘하네. 화두 진짜 못해요. 500년을 해왔는데 진짜 못해요. 우리나라 화두선 공부 자체를. 많이는 하시는데 견성자가 안 나온다고요. 이걸 가지고 세계화하겠다는 발상은 저는 욕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참명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남한테 소개하는 거지. 나는 진짜 안 되는데 최고라는 아집을 가지고 남한테 밀어붙이겠다. 오늘 왜 이러죠? 조금 불교랑 친해지려고 그러면 꼭 제가 이래요. 막 지적하고 비방하고 막 그런 거.